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품봉 매매. 크루도일 실전 매매 하면서, 강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승률이, 조금 퐁당퐁당하고 있습니다. 전일, 그러니까 4월 2일 날 매매에서, 또 패배가 있었습니다. 218만 2517원, 마이너스 나서 누적 수익 773만 9천원 대로 수익이 조금 줄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거래를 많이 실어서 베팅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수익 날 때 손실 날 때 조금씩 금액들이 큰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자제를 해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 나가 있으니까 조금 추스리면서 상 봐가면서 하도록 하죠. 자, 일봉상 보면 크루도일이 추세 좋게 그냥 쫙 가고 있습니다. 62.73을 기록하고 있고요. 240일도 돌파했으니까 지금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물들은 한번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참 상당히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63달러 정도의 저항권에 저항권이 있고 밑으로는 62달러권이 지지권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안에서 상승 추세니까 상승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하락 단기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고점을 뚫으려는 시도가 있네요. 와우. 고민돼요. 뚫으려고 하는데 이거 말아올린다.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포인트 넣으면 무조건 하나는 그냥 들어가요. 보초병이죠. 일종의 정찰병입니다. 63장 여기 정도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밑으로 조금 처지면 그래도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처럼 LG생활건강처럼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밑으로 좀 처지면 여기를 안 깨면 별 문제는 없어요. 여기를 깬다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자,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예, 제이님 반갑습니다. 제이썬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간 게 지금 LG생활건강하고 같은 거거든요. 약간 이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반등했지만 올라갑니다. 일단 볼린저 밴드에 약간 마키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볼게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뭐 잘 안 쳐지죠. 초장부터 승부를 너무 빨리 걸었습니까? 조금 고점 부위긴 한데 일단 지켜봅니다.
땡기죠. 땡기면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땡기면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좀 땡겨라. 참우이 반가. 방송 업로드 할까 했고, 여기 치지. 여기 일단 치지 하긴 하는데, 좋기는 여기 위에서 안 무너졌어야 더 좋은데, 무너져가 조금 그렇긴 한데, 강하게 올라갔단 말이죠. 여기를 깨면 푹푹 빠져야 되는데, 여기 빠져도 한번 반동 넣을 수 있고, 빠져도 반동 넣으면 한 10틱 손절을 하면 된다 싶어서 일단 여기서 다 실어버렸거든요. 8개 실었는데 여기서 빠진 척 하다 들어올리면 위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성공한 거겠죠. 중요한 지점이네요. 비교적 고점 보이기는 한데 너무 빨리 세게 때린 경향이 좀 있기도 있는데 좀 아쉽네요. 위로 한번 딱 세게 좀 쳐주면 되는데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지켜볼랍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한가 하면요, 홀짝입니다. 홀짝 베팅해가지고 맞는거 아니면 틀리는거거든요.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거 진짜예요. 맞는거 아니면 틀리는거예요. 내가 베팅한 쪽에 그러면 맞을 수 있도록, 내가 베팅한게 맞을 수 있도록 확률을 높여가는 게 사실 이 주식 투자거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겁니다. 맞으면 수익 나는 거고 틀리면 손절 나는 간단한 게임이에요.
오늘 또 깨지면 좀 곤란한데.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이제 조금씩, 그죠? 부담감이 없던 게 조금 이제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조금씩 생겨요. 그러면 그게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하는 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잘해야 되는데 하면 벌써 약간 움츠러지는 겁니다. 마음이 그렇게 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조금 너무 많이 싫은 경향도 좀 있어요.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도 적당히 조금 매매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기회를 별로 안 주고 쏙 빠져버리네. 쉽게 말하면 20일 지지할 줄 알았는데 지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겁니다. 반등 나올 때 적절하게 처리해야 돼요. 이번 매수 실패입니다. 그 20일 확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 넣으면 적절하게 비중 축소해 나가면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이제이어 쏘고. 컨디션 영 안 좋네요. 한기도 든 것 같고 몸도 영 안 좋네요. 잠을 못 자서 그래, 잠을. 자, 반등하면 넣으면 된다. 반등 넣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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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했습니다. 손절했고 반등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20일도 꺾이고요. 밑으로 처지면 만회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또 손절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배팅이 세게 나가고 있으니까 손익 규모도 크게 나옵니다.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는 기본이에요. 많이 깨지면 3,400 그냥 깨집니다. 치고 위로 붕 가면 완전 붕 올라가면 멘탈 나갑니다. 완전
네, 들어가세요. 일단 여기 박수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강하게 밀리고 밑으로 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밑으로 때렸는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예요. 네, 20일 깨졌거든요. 강력하게 올라가던 20일 깨지면 여기가 장 이게 넥 라인이다 말이죠. 여기가 깨지니까 여기 못 넘어가는 거거든 지금요. 일단 확률을 높지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좀 불안하긴 불안해요. 만약에 치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뚫고 올라가면 뭐 손절해야 되겠죠. 손절. 깔끔하게 손절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자동 손절을 걸어놔야지 마음이 안 불안하지.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처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올라오면 다시 또 매도합니다. 현대차 왜요? 현대차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들고 가시면 돼요. 야, 참, 좀 더 버텼어야 되는데 상관없습니다. 반등 나오면 더 때릴 각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25,000원 125,000원 어디 여기 자 다 왔네요. 얼추 밑으로 세게 안 쳐지고 강하게 돌파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우리는 밑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한 4% 이상 나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십시오. 바빠요 지금. 아유 오늘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하는 게. 여기까지 정도 버티도 되는 건데 얼마까지 들고 갈까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지금 바빠요 이거. 일단 위로 아까 그 위에 고점 돌파하는지가 여부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송 계속 보십시오. 현대차 들고 있기 때문에 아침 방송이라든지 녹화 방송에 현대차 언급 계속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 위에 본인 산 가격대 위에 그게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좀 열려있어요, 위로. 자, 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길게 못 들고 가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금방 들어올리잖아. 이걸 너무 많이 봤거든. 속된 표현 쫄한 겁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딱 처음부터 딱 때려가지고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가는 건데 막 올라갔다가 심리가 막 흔들리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매수가인데 손절하고 나니까 밑으로 때렸는데 위로 올라오고 완전 환장한 줄 알았죠. 좀 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올라오죠. 이거 매도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세게는 안 때려. 쫄았어. 천천히 해야 돼. 아, 정신 차려야지.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지금. 그 비중이란 게 있어요. 10개약은 지금 저한테 안 맞아요. 딴 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막 10개를 찔러야 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좀 와요. 그럼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풀베팅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승부 본다고 풀베팅을 자꾸 들어가거든요.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와 장대 거래 위에 올라가는데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면 뭐 손절 20티 딱 걸어놨어. 정석적으로 해야지 까불어가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대밀리면 저대 밀리면 뭐 그거지 밑으로 가는 겁니다. 쉽게 못 넘어가죠. 일단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돌파했으면 위로 붕붕붕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부담되는 권력이라고 지금 딱 보여져요. 그럼 하나 더 때립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오늘의 패착이 뭔지 알아요? 여길 너무 빨리 들어간 겁니다. 사실 한 1, 20분 지켜봐야 되거든요. 좀 빨리 들어갔어요. 사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장대 양봉 말았는데 다시 밀리면 이제 밑으로 쳐줘요. 세게. 근데 세게밖에 안 들어갔죠. 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이제 까불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솔직히 고백 좀 할까요? 예전보다 이제 패가 최근에 좀 잦게 나오다 보니까 예전이 너무 패가 안 나온 거죠. 평정심 살짝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가야지, 천천히 가야지 이 마음이. 야, 요새 조금 손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좀 만회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마음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악순환 하는 겁니다. 자꾸 무리하게 배팅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말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 이야기 들으려고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손실 보고 있다고 급하게 막 서두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평정심 유지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밀고 가는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1분 봉에도 보면 여기 처저가 있잖아요. 여기 20분 아니 5분에 5분 봉이 21선 잘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딱 그거 보고 하방으로 일단 때린 겁니다. 여기까지 정도는 밀릴 수 있는 권역이다. 여기는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느껴집니다.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죠? 그거 제가 어겼어요. 1분 만에 매수했어요. 방송 켜고 말죠. 전거 좀 돌파한 것 같아서 때려버렸습니다. 그게 아다리가 좀 나면 좋은데 좀 충분히 더 심사숙고하고 딱 들어가면 좋은 건데 딱 볼 때 이평선 정배열이고 다정배열이고 여기 돌파하네 싶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안 맞아떨어졌어요. 약간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곤란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여기 돌파해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근데 확장했고, 수축하기 시작했고, 확장 기간이 1시간, 2시간 정도면, 이제 1시간 수축했잖아요. 조금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방향성 잡힐 때 되긴 됐어요. 여기 뚫고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손절 걸어놨어요, 그냥. 심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손으로 하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딱 기계로 걸어놨습니다. 아이 너무 솔직하다. 사람이거든요. 심리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야, 이 뚫으면 안 되는데.
뚫는 척 하다 내려온 적이 페이크거든요. 약간 페이크야. 뚫는데 해놓고 확 밀고 내려온 적, 그럼 밑으로 훅 빠집니다. 여기 5공까지 내려올 수 있어. 땡큐. 갈지 안 갈지 가봐야 되겠지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볼륨즈 밴드 여기가 딱 틀어막혀 있거든요. 일단 밑으로 한번 쳐질 수는 있어요. 이제 이 정도 합시다. 아유, 많이 끌어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4에 되나 버려? 우후, 좀 내려가자, 야. 그래. 아, 진짜 흔들림 심해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챙기는 거예요,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챙기면서 갑니다. 야, 세게 밀리죠.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많이 하면 됩니다. 천천히. 한 방에 다 많이 할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와우, 원봉 세다. 50 지지권이거든요. 아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자, 인간적으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청대목인데 왜 자꾸 살까요? 청산할까요? 여기 지지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토해내기 싫어서 적당히 끊어냅니다. 이제 만에 충분히 가능한 권역까지 다 왔기 때문에 적당히 하면 돼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반대로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원래 추세가 상승이거든. 일단 끌어당기는 것까지 한번 노려봅니다. 여기도 박스권이거든요. 6위. 6위 대놓습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6위보단 좀 더 갈 수 있는데.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지지권에서 딱 지지받죠. 일단 이런 거 분석이 틀리지 않다는 건 일단 또 보여지는 겁니다. 이거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 분석이 몇 퍼센트 정도의 확률이 있다. 70%의 확률로 지지장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고점 보이니까 고점 보이니까 처질 수는 있었어도 여기가 그래도 강력한 돌파했던 권역이니까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여기 밀리면 매수하겠다고 미리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우와, 근데 북 깨면 뭐 손절해야죠. 어쩔 수 없죠.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욕심 안 내고 이렇게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렇게 한 게 맞아요. 그냥 다다다다닥 때리가 될 게 아닙니다. 야, 근데 장땀봉. 와, 운봉이 심상치 않긴 심상치 않아요. 여기 지지한다고 들어갔는데 깨지면 곤란해요. 와. 등락이 장난 아니죠, 이제. 등락이 장난 아닙니다, 이제.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냥 이 저항권에 미리 대놓습니다. 그냥
목표치에 그냥 대놓습니다. 한 개 빼고, 한 개는 혹시나 더 가면 좀 그러니까. 어렵지? 진짜 어렵다 지금. 최근에 좀 어려워. 아,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아, 엊그저께 200 깨질 때 그때도 플러스 60만원인가 냈거든. 마이너스 450에서. 그때 관뒀어야 되는데, 욕심부려가지고. 그러면 그 전날 200 벌고, 그 다음날 또 한 60, 한 70 다 됐어. 그럼 또 싹싹싹 분위기 좋게 탁 올라오는 건데, 결국은 또 깨졌거든. 지금 10개 가기 때문에 200 깨지는 게 일도 아니야. 이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천천히 가야 되겠어, 진짜. 돈 10만 벌면 어떻습니까? 그죠? 안 깨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신감 자꾸 쌓아가는 게 중요해요.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한 것 동시에 동시에 청산돼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후회가 또 튕겨 내려오죠.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짧은 권역 안에서 체결됐습니다. 트레이딩 합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매매하는 겁니다. 여기 지지, 여기 저항, 그거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1분 봉, 여기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잖아, 이게 지금. 이렇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박스권에 그냥 대놓습니다. 아래 위에. 아까 여기 딱 대놨죠. 체결되게 대본 내려가죠. 해야지 함이 푹 빠져있어. 그러니까 대놓을 필요 있어요. 대놓을 필요 있습니다. 여기도 해야지 함이 푹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50보다 약간 한두 팀 위에 52 정도 딱 되는 PDD 카드가 그냥 체결되고 다시 또 우와 이게 뭐야.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난리도 아니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처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상황 판단 다 되고 어느 정도 추세도 눈에 다 보이거든요. 아까 우리 레이아 님이 강의에도 있는 거안 지켰어요. 30분 지켜보고자 하자는 거. 반성하고 있을게요. 꿀한잔 살까요? 신재 농담도 실 나오네. 아, 참.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지할 것 같은데 뭐 저 여기 너무 세게 밀기 때문에 푹 하고 빠지면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보는 겁니다. 여기 추세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픽 내려가면 또 빠지는 거예요. 일단 좀 봐야 되겠고. 야.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한번 지킬 모양입니다.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하, 30만 플러스로 그래도. 그러면 여기 지지 역할 잘 못한다고 판단하고 반등 나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그만할 수도 있고요. 막 컨디션도 안 좋아서 많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30만 벌었으면 됐죠. 자, 결론은 뭐다? 여기 꼭다리에서 매수 들어가가지고 미련 지기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근데 뭐 손절하고 하방 때렸는데 와 올라갈 때 쫄깃했는데 다시 내려오니까 다행인데요. 야, 이 세게 밀리네. 야, 여기 올라갈 때 진짜 속으로 쌍욕 나왔습니다. 마렌드를 됐잖아. 이러다가 올라가면 진짜 멘붕입니다. 야, 이 또 빠진다. 야, 더 빠지 괜찮아요. 와, 진짜 죽은 줄 알았어. 멘붕 온줄 알았어요, 진짜. 와. 본전 가격이잖아, 본전 가격 거의. 와, 여기서 한번더 흔들었으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털고 또 위로 막 쫓아가고 그러거든. 그러면 픽 빠지고 이럽니다. 그럼 완전 엉망됩니다, 엉망돼. 아, 참 쫄깃쫄깃하네. 이제 어떻게 접근하느냐. 넥 라인, 여기 20일 라인도 이격이 크면 넥 라인이라 했잖아요. 여기를 못 넘어간다에 일단 걸고 여기 올라오면 계속 매도 때릴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뭐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정도 한번 올라오면 한60 정도 올라오면 매도 또 때려보고 뭐 적당히 그만하든지 뭐 하겠습니다. 몸이 열이 좀 나고 별로네요.
포기하려는 의지가 상당해. 그러나 여기 올라오면 쉽게 넘어가기 힘들어 보여. 여기도 못 넘어가지 지금 현재.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오면 매도 때릴 거예요. 올라간 척하다 비리비리하다 밑으로 푹 깨면 더 내려가거든요. 일단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지지해야 되는데 깨졌잖아. 여기 저항입니다. 여기 5,4 정도.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하도 바다닥 끓이니까 다음 지지권 앞에 대놓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손 빼트라는 거. 그래, 내가 손이다. 아, 참. 그래도 끝까지 끝나봐야 하는 건데, 참, 그래도 잘 버텨내긴 잘 버텨내죠? 야, 이거 봐. 오늘 멋이 좀 안 맞아. 좀 더 빠질 것 같았는데. 진짜 관두든지 해야 되겠네. 컨디션이 영하이네. 와, 이봐. 창호가 뭐라고? JJ야 뭐라고? 여기 지지하던데 깨지면 여기가 저항으로 맞고 두드려 맞고 내려온다고. 그거 지지저항 배우는 거 아니냐 지금. 올라오면 또 때린다 밑으로. 이미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 추세가 무너져서 이렇게 강하게 가던 게 여기 유지되면서 가야 되는데 반등 넣을 때 위에 못 넘어가고 그냥 꼬꾸라지잖아. 올라오면 계속 매도 때립니다. 여기 올라오면 매도 때리고 좀 더 올라와도 또 때리고 어디까지 여기 뭐 이런 인근 추세선 지지권까지 적당히 때리면서 가면 되는 거. 여기 지지권도 있거든. 그러니까 탁 들어올리잖아. 지지저항이 거의 퍼펙트하게 움직이지 않냐. 물론 공부 조금 하면 다 아는 거지만 여기 줄 딱 끊은 데 가서 다 수도패 지금. 줄 딱 끊은 데 가가지고 수도한다고 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적 정석적으로 잘 움직여. 중간에 페이크도 나오긴 하지만 내가 이야기한 대로 공부만 잘하면 여기서 이길 확률이 제법 있다니까. 손 꺼놓은 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다 움직인다니까. 그럼 삐딱선만 안 타면 돼. 보여지는 대로 지지저항 보여지는 대로 하면 되는데 삐딱선 타고 하면 그게 잘못돼서 그렇지. 그리고 잘못됐다 싶을 때 딱 밀어버리지 말고 아 인정하고 딱 손절 딱 해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개기면 거기서 맛이 가서 그렇지.
CGR 가능성도 있는데 반등은 훅 나온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암만 힘껏 빠졌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바운드 넣을 수 있거든요. 딱 그거 보고 들어간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지 봐야 돼요. 매도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와, 음봉이 좀 세긴 센데.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장난 아닌데.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돼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돼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병인은 주식 동공은 안 한다 그러던데 그때.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만하도록 하죠. 119만 원 플러스 내면서 마감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눈으로 지켜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손절을 안 했으면 그냥 끝장났습니다. 오늘 하나에 배울 거라면 손절해도 매번 말씀드린 겁니다만 손절해도 다시 똑바로 차근차근차근 하면 또 만회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손절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 여기서 지금 40틱 넘게 빠졌거든요. 400만원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멘붕화가 끝장나는 겁니다.
150만 아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19만, 140만 마이너스였는데 손절하고도 충분히 많이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고요. 오늘 이제 20 몇승입니까? 한번 보죠. 23승 3패 메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4월 4일. 1, 1, 9, 5, 8, 7. 의미가 있어요. 뭐가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만회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깨졌으면 상당히 자신감에, 문제가 좀 있었을 겁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싫어요는 참 10분이나 눌러주는데 좋아요는 7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우리 채팅방 저하고 그래도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74분 정도 되는데 전혀 무관심한 관심 있는 사람 한 10명도 안 됩니다. 7명 좋아요 눌렀다 곱했을 때 관심 7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7명도 뭐 전체 우리 채팅방 인원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왜 같이 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자꾸 그렇게 한다면 저도 생각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때문에 뭐 더더욱 안티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죠?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고자 하는 제 성의를 여러분들이 몰라주시는 것 같으니까 좀 서운하면 많아요. 됐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8시 4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전 내일 아침 찾아뵐게요. 내 안이 있는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